삼각형에서 튜브 넓이가 32라 그러죠. 그럼 밑변이 8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그러면 얘의 y좌표가 8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t점의 좌표는 x는 아직 모르겠고 y좌표는 8인가 봐요. 맞습니까? 그 다음 얘 2등변 삼각형이거든. 맞죠? 2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이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면 얘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꺼서 생각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이 점의 좌표는 4,2니까 이 점의 좌표는 4,2니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기울기는 플러스 2. 플러스이고 4,2를 지나면 얘는 y는 기울기가 2고요. 4,2를 지나요. x-4에 플러스 2를 하면 얘는 2x-6이라는 것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 여기 직선 위를 지나요 해서 여기 8 대입하면 7이겠네. 맞죠? 그러면 얘가 4,2인데 무게중심이 7이래요. 7,8이래. 자, x좌표로 얘는 얼마만큼 갔느냐 그러면 3만큼 가고 위로는 얼마만큼 올라갔다? 6만큼 올라갔겠네. 근데 무게중심은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C까지 갈라 그러면 여기서까지 간 거에 대해서 두 배만큼 가주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얘 6만큼 가고 12만큼 가면 되겠죠? 여기에서 6만큼 더 가면 얘는 13, 12만큼 더 가면 20. 그래서 C점 좌표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귀찮게 CAB를 또 물어보네. 집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높이 찾을까요? 이 점이랑 거리 찾으면 삼각형 높이 하면 되고, AB의 밑변 쓰면 될것 같고. 자, 밑변은 4, 8이니까 4루트 오겠죠? 선분의 AB. 선분의 AB는 4루트 오. 얘도 기울기가 2니까, 요 X좌표 차이 찾아보면 4가 13까지 갔으니까 9만큼 더해졌죠? 얘가 그럼 9면 얘는 18 올라간 거고 9 루트 5가 길이겠죠. 높이. 얘를 만약에 뭐 h다 이렇게 하면 hc의 길이는 9 루트 5가 될 거고.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이 약분하고 90인가요?